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셔봐야죠.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염 교수님도 저 기말고사 보고 장학금 줘야죠. 근데 문제는 다 냈습니다, 벌써. 아, 문제냈어요? 네. 아, 출제하셨어요? 아, 네. 아, 우리 교학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만. 네. 자, 그 네. 문제는 장학금 많이 주세요. 네. 어디로 네. 새지 않도록 항상 보안 철저히 네, 유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장학금 준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뭐 이슈들 한번 짚어보면서 갈까요? 네, 네. 뭐 첫 번째로 그 이제 4월 달에 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비중을 확대했던 섹터가 은행이 가장 지금 높다고 합니다. 은행이 1위고 그 다음에 제약업종과 기술주들이 좀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전에 경기 민감주들이 좀 비중이 높아졌는데 소재하고 산업재는 좀 비중을 낮췄다는 그런 좀 설명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재, 소재, 산업재가 사실 3월 달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분위기가. 근데 4월 달 설문조사 결과로는 좀 비중이 떨어졌다. 아, 이렇게 좀 3월보단 좀 안 좋다. 예. 네. 근데 대신에 제약과 기술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네. 이쪽 비중을 좀 늘린다라는 그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 시장도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맞물려서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약간 기술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그 테일 리스크라고, 이게 뭐냐면 테일 리스크가 이 정규 분포로 보면 양 끝에 있는 건데 거의 발생을 안 하는 그런 위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블랙스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양 극단에 있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은 낮은데 한번 발생하면 충격이 좀 큰 네, 네, 네. 그런 건데, 그걸 좀 조사를 했는데 예. 3월 조사에서는 이제 1년 동안 1등을 지킨 게 그 코로나 19 이제 백신 보급이었거든요. 그게 1년 동안 계속 1등이었어요. 네. 그 리스크. 근데 지난 3월 달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여기에 이제 1등을 내줬다고 하고 네. 2등이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테이퍼링 있잖아요. 유동성 조절. 네. 그거에 따른 텐트럼이 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발작하는 거. 테이퍼에 이제 놀라 가지고 네. 발작하는 이제 한마디로 긴축이죠. 긴축 우려가 2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3위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어쨌든 보급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뎌지는 거예요. 조금 이제 무뎌지는 것 같고 네. 4월 달 들어서는 좀 특징적인 게 세금 인상이 3위까지 아, 세금 치고 인상.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그 BOA 펀드 매니저들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1위는 인플레, 2위는 긴축, 3위는 세금. 4위는 백신이다. 그러니까 뭐 백신 말고는 좋은 게 없네. 네, 별로. 근데 이거 이제 테일 리스크라는 게 이제 리스크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면 증시가 이제 놀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이제 어제 기사 나왔던 건데요. 신규 투자 개인 10명 중 6명이 작년에 손실을 봤대요. 작년 강세장에서도 신규 투자를 했던 개인 분들 중에 그러니까 아, 새롭게 들어온 분, 작년에 네. 새롭게 들어온 네. 분들 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기존 투자자는 39%가 손실을 받고 전체 중에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는 62%가, 그래서 전체로 다 따지면 46%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니까 강세장은 맞는데 그래도 절반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아무튼 이거를 그 연구를 했다는 이제 40몇 퍼센트가 예. 손실을 볼 수 볼 수는 있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작년에 하물며 우리 정프로도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제가요? 안 났어요?
아 저는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날 수가 없죠. 항상 저는 목표가 이제 본전 회복이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 날 수가 없었죠. 날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다들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 기업들이 그, 웬만하면 신기하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 안 좋았던 섹터들도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작년에도 잘 보시면 이게 물론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만 네. 올라가다 잠깐씩 이게 조정받는 그 구간들이 있었다고요. 네. 아, 내가 저기 개미는 뚱뚱 거 하차해야 되겠다. 왜요? 당신을 해야 되겠어. 종민이 종민 씨, 홍철 씨를 할 게 아니라. 그 정프를 해야지 이게 아, 네? 우리 사장님을 모셔야지 내가 일단 백상 가가지고 백상 받으시고 김준영 5% 났잖아 일단 백상 받고 오세요 백상 네. 백상까지만 백상까지만 일단 시켜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그 복권 성향의 종목들을 많이 하신대요 복권 그러니까 복권 성향 기업들이 뭐냐면 좀 저가주 있잖아요 네. 가격도 싸고 시총도 뭐 천억 이하고 아까 어떻게 보면 한방 노리는 거죠 한방 노리는 네, 네, 네. 그런 성향의 기업들을 좀 약간 집중 투자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투자에 좀 손실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남성층이 그 복권형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대 남성분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설문조사도 나왔지만 수익률이 되게 좀 안 좋다는 기사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게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처분 효과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특징이 일단 상대적으로 이익이 난 건 빨리 처분해 버리고 손실 난 건 이제 계속 가져가고. 약간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네. 이 처분 효과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난해 손실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니까 못 팔고 계속 이제 보유하다가 손실은 가중되고 이제 이익 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프로님처럼 본전, 네. 본전에 정리해버리고 아 5% 나면 무조건 네. 팔아야죠. 네. 못 참아 5%면.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강세장과 상관없이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8시 한 57분 됐는데 뉴스만 좀 몇 개 말씀을 좀 오늘 일정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파엘 의장 좀 발언이 있고요. 연준에서 이제 경제 동향 보고서입니다.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네. 그다음 오늘 이제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오늘 중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적 분할 관련해 가지고 그 내부 설명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제 뉴스로 보면은 분할을 하는데 네. 통신사와 비통신사로 이제 나눠 버려요. 근데 SK랑 합병은 아직은 좀 결정하지 않고 네. 좀 몇 년 후로 미룬다는 좀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뉴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집단 면역에 거의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진입 국민이 그러니까 어제 술 먹고 난리 났던데 네. 펍에 가서 밤새 마셨다는데 네. 70%가 넘게 네? 면역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축제예요 거의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인구 아, 절반이 아, 백신을 맞았대요. 인구 아, 절반 네. 좀 섭섭합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속도가 좀 느린 물론 이제 잘 뭐 신중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2%는 너무 좀. 그리고 또 약제 터졌잖아. 얀센, 혈전. 네, 존슨.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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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센과 존슨앤존슨은요 자회사예요. 얀센. 네. 얀센이 J&J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얀센 께 존슨앤존슨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내일 상장 예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에 코스피로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어제 마이크론 주가는 좀 급락을 했지만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론 주가 30% 더 오른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 웹툰 중에 저는 이제 웹툰 잘 안 보긴 한데 나 혼자만이라는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웹툰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웹툰이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웹툰이? 네, 한국 웹툰이 이제 미국 드라마로 제작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웹툰이 리드가 돼? 그러니까 저도 아, 그래요. 대박이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기업이 카카오 엔터.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급등했던 기업이긴 한데 DNC 미디어가 이 IP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 네. 그런 좀 뉴스들이 있는데 이게 누적 조회수가 6억 회가 넘는데요. 그 정도로 아, 엄청난. 이 웹툰이 있잖아요. 네.
네이버가 북미에서 독주하는 줄 알았더니 또 카카오가 그거 뭐 하나 샀더만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네. 플랫폼 하나 인수했어요. 네. 미국에? 네, 미국에. 네. 그리고 한국판이야. 웹툰은. 근데 이게 저번에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초대 손님 해가지고 이제 그 네이버 웹툰 대표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생태계가 네.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 웹툰이. 아니, 그냥 우리 네. 만화가 몇 분 모셔서 이런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네. 다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런.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네.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만화책에 익숙한 분들은 그냥 만화책 페이지가 옆으로 이북처럼 넘어가는 거에 우리 익숙한데 톡톡 올리는 요게 또 여기 이제 폰에 최적화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 이거 뭐 우리나라 웹툰이 그동안 뭐 한 20년 이렇게 막 쭉 커오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체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러분도 우리 3프로와 함께 든든한 단단한 체력을 좀 예. 만드셔야 됩니다. 경제 근육. 이코노믹 머스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 표현이 너무 멋지네요. 네. 경제근육.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장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주요 이제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10포인트 이제 3,180선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 트라이네요. 그다음에 어제 코스닥이 또 급등했는데 오늘도 출발 좋을 것 같고 1,015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오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출발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부 이제 LG전자가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마그나하고 LG전자 이 합작 법인에서 애플카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언론 보도는 아니고 외신에서 아마 보도가 있어가지고 국내 언론에서는 아마 확정될 때까지 못 쓸 거예요. 네, 지난번에 항공호역을 치러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3.8% 정도 반등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이제 예심 청구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이제 지분 보유한 한국금융지주가 2.7% 역시 상승하면 11만 원 돌파가 됐고요. 어제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LG화학도 이제 동반해서 2.3% 그래서 네. 9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좀 움직여주는 것 같고 LG그룹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전자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하고 오늘 SK는 좀 빠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어제 SK텔레콤 분할 때문에 미리 좀 주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오늘 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차익 매물로 좀 빠지고 있고 한샘이라든가 뭐 대한항공,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일부 조금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업들로는 오늘 그 OCI가 좀 좋은 출발 보이고 있는데 그 존 케네디인가요? 미국의 상원의원이 네. 중국의 그 태양광 패널 구입을 이제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호재거든요. 하나솔루션, OCI 또 미국의 노동총 연맹에서 신장에서 만드는 폴리실리콘도 수입 금지. 이건 이제 한국이 다 경쟁 업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국내 태양광 업체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OCI가 좀 급등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일부 뭐 화학주들은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도 조금은 이제 연출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식약 질병관리본부인가요? 거기서는 좀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언급을 했는데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참 뭐니까 그게 뜬 건 저도 참 그걸 좀 아니, 보면서 그거 요구르트잖아. 네, 요구르트 마시면 요구르트예요. 한 70% 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좀 언급을 해줬는데도 누가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남양유업 측에서 나온 아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한 네.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뭐 항바이러스 효과가 뭐 77.8% 저감이 됐다. 아, 코로나19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코로나19예요. 예. 네. 네. 효과가 있었다는 이제 그렇고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19 감소 억제 효과 움직였어요? 엄청 올랐어요. 지금 아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정부에서는 또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도 식약처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아니라고 그었는데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좀 믿는 분위기 같습니다. 불가리아는 확진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봐야지. 불가리스가 불가리아 저거 아니에요?
장수단하고 해가지고 불가리 이거 아니야? 맞는데 뭐, 맞네요. 이름 불가리스 불가리아 확진자 한번 저희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불가리 확진자 거기 확진 제로라든지 아니면 확진이 거의 의미가 없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있죠. 아 이건 좀 볼만하네. 네? 진짜 갑자기 봐보세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거 주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집요해야지. 아, 불가리아 네, 불가리 얼마? 아, 37만 5,115명 사망률 네? 3.9% 어제 얼마입니까 어제? 네? 어제 어제요? 제일 위로 잠깐만 계속 아 이런 거 재밌네. 네. 거기 나오잖아 거기. 데일리 네. 불가리 이게 3,122명 같은데 이게 아 우리는 지금 600명 넘어가지고 난리인데 불가리아는 3,000명 넘었는데 우리보다 인구도 인구가, 적을 텐데 예, 인구가 더 적은데 적을 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 자 아 이거는 명확한 우리가 불가리를 많이 먹어요 그 나라가 많이 먹어요 아니, 그 나라 아니야 그 나라가 훨씬 많이 먹죠 주식이잖아 거의 그럼요 계속 퍼 드시니까 아 네, 불가리아가 이걸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불가리스보다는 조지아 지금 우리 그 유산균 그거 있잖아. 우리 착즙 주스. 네, 내추럴 주스. 어. 네, 어디 한번 거기 가봐요. 일단은 뭐 불가리아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되나 근데 저희가 불가리아랑 비교해 본 결과는 아니 불가리아 팩트만 얘기해야지 뭐 된다 안 된다 우리 네. 할 순 없지. 불가리아 우리보다 통상 한 대여섯 배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을 걸?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사망률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완전히 다 아, 지금 우리 시청자들 창피하다고 난리예요, 지금. 왜? 아, 이 방송 어디다 홍보하냐고. 아. 자 일단 불가리스 관련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거기서 팍 오르면 우리 욕 먹는 거 아니야? 불가리 저 남양. 어. 남양 아니 근데 좋아. 이미 올라서 출발을 했어요. 응? 20% 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20%요? 예, 네, 20%. 갭상승이 이미 나왔어요 아침에. 그래? 어제 이미 시간에부터 그 뉴스가 돌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이게 보니까 지금 한 2, 3일 전부터 네. 좀 뜬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주가가 미리 오른 건 있는데 뭐 저도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예 일단 미리 넘어가. 좀 오르긴 올랐어요. 일단 넘어가.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네. 여기서 네. 더 하다 보면은 여기 빠질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이거는 확실하게 임상까지도 가봐야 되는 거고 네. 작년에도 사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물질도 괜찮다는 얘기 많았는데. 거기서 검증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긴 신품도 그거 뭐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맞아요. 뭐 20배인가 30배인가 나버렸잖아. 네. 일단 조심하자고. 어쨌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검증되진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코스닥은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이 여전히 분위기가 좋고요. 오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엑세스바이오, 뭐 ST팜, 알테오젠 같은 이제 주요 기업들이 다. 시총 상위주에서 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오랜만에 OLED 관련 기업인 그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전자 하반기 뭐 OLED 아마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 또 5G 통신 장비도 네. 모처럼 에이스테크 중심으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좀 빠지는 쪽은 반도체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미국 좀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SFA 반도체라든가 원익 IPS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일단 3173포인트 한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코스닥은 1012포인트 2포인트 네.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장의 특징은 어쨌든 급등장이 아니라 굉장히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네, 굉장히 네, 좀 네. 오래가는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는 좀 팔았지만 오늘은 한 486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4월 들어서 2조 원 이상 사고 있는데 네.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294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 아직까지 연기금은 계속 매도입니다. 어제도 매도를 했고 네. 오늘도 장 시작부터 500억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섹터는 코로나19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 존슨앤존슨 백신 이제 중단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모더나가 또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 기업들 급등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웹툰이라든가 이런 이제 컨텐츠 기업들도 K-컨텐츠 위상이 강화되면서 급등하고 있고 또 오늘 확진자가 700명 이상 발표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확진 우려로 진단키트 업체들이 네.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좋고 게임 섹터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오늘 두나무 관련주도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은 네네. 오늘 아마 재료가 이제 노출되는 날인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상장 때문에 미리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확진자 우려 때문에 뭐 영화라든가 컨택트형 기업들은 일부 좀 빠지고 있다. 14일 0시 기준으로 제가 받은 정보로는 확진 731명입니다. 네. 국내 714명.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장 상황 이 정도 보고 네. 또 리포트들 좀 소개해 주셔야죠. 네, 뭐 한두 개만 간단히 말씀을 좀 해 드리면, 일단 이제 음식료 업종 하반기 전망인데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요 자료 같은 거 이제 그 2000년대 이후로 그 음식료 업종의 그 평균 PER이 이제 그렇게 뭐 높은 수치를 좀 유지하진 않은데, 현재는 한 11배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15% 이상 할인받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 13배 정도 이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현저한 저평가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을 기대한다고 하셨고, 첫 번째 근거는 수요라고 좀 이렇게 적어줬는데, 뭐냐면 작년도에 사실 음식료가 너무 좋았던 이유가 내식 수요, 우리 집에서 먹는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좋았었는데, 올해는 안 좋게 보는 게 이제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네. 외식 수요가 늘고 내식은 주니까, 근데 내식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서 네. 좀 매출액이 지금 감소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우려들을 좀 한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작년도에 내식 수요가 물론 증가는 했지만 외식 수요가 감소돼가지고 음식료 업종 합산 매출액은 3%밖에 늘지 못했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엄청 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네. 그렇게 많이 늘지 못했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올해 기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기저효과라 그러죠. 작년에 너무 좋아서 올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내식 수요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외식이 또 증가를 하니까 그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적어주셨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보통 호황기 시절이 2014년 15년도거든요 그때가 2조 원에서 3조 원대 보였던 시기인데, 올해 4조 원까지 레벨업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 두 번째가 곡물 가격의 반등인데, 이 음식료 업종의 암흑기가 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하락, 그러니까 상승이나 하락도 없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변동이 없을 때는 음식료 업체 주가가 아예 움직이질 않는데요 원래. 근데 이제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곡물 가격이.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니까 마진이 주는데 그거를 가격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마진을 확보하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하반기에 가능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음식료 업종의 어떤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네. 비중 확대 전략 좀 언급을 좀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신증권의 한경래 연구원님이 이제 요새 코스닥 시장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네. 하반기 중소형주 전망을 좀 적어주신 자료인데, 2010년에서 14년까지 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400에서 500포인트 박스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2015년도에 바이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미약품 기술 수출이라든가 한번 뭐 역사적 대단했었죠. 몇 조씩. 예. 예. 그러면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77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2017년, 18년 이제 그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쨌든 신라젠이 어마어마했었죠. 그 당시에 네. 임상 3상 뭐 팩사백 기대감 이런 거 붙으면서 중소형주가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거의 900까지 넘어갔었거든요. 아, 그건 진짜 철저하게 저거 해야 네. 돼. 아, 진짜 신라젠. 예. 네, 아, 말이 됩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 여기 앞에 그 금융감독 앞에서 피켓팅하고 네, 얼마 맞아요. 했어요, 그때. 지금도 하나 몰라. 아유. 근데 그때 아무튼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900을 넘어갔는데 네. 그때 또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당시에 뭐 벤처펀드라든가 그러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정체를 좀 보였는데, 원래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코스피에 후행하는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할 때 이제 나중에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네. 일단 중소형주의 상승 랠리를 이제 견인하는 요인은 시기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이어진 중소형주 강세장은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있었고 네. 근데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지원이 좀 컸다.
뭐 벤처 펀드라든가. 그래서 각 시기별로는 좀 코스닥 중소형주가 랠리를 보였던 시기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대형주 평균 PER이 13.5배인데 중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지금 중형주는 12개월 이제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PER이 10배 수준으로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형주보다 싸고 소형주는 8.8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가 올라간 거는 좀 밸류에이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IT하고 제약이거든요. 이 두 개 섹터가 그냥 코스닥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들이 오르느냐에 따라서 향후 코스닥 시장의 방향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다음 달 3일 날 재개가 되는데 중소형주는 공매도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수급에 유리하다라고 네.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주, 가치주 이런 뭐 개념보다도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보복 소비와 관련된 기업을 사자라는. 보복 소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주 있잖아요. 의류주, 중소형 네. 의류주, 그 다음에 수출 중심의 의료 미용기기, 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런 기업들이 실적 성장도 이루어지는데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성장주나 가치주 이거 뭐 비교 분석보다도 이런 좀 중소형주 중에서 뭔가 성장이 나오는 좀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는 섹터, 그리고 보복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네. 좀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는 예, 뭐 이 정도. 이 정도 할까요? 예, 오늘 네. 아까 원래 철강은 있었는데 이제 하셨으니까. 네. 예. 자, 아까 뭐 말씀드린 남양유 22% 지금 올라가고. 네. 우리는 영향력이 전혀 없구만. 아닌데 이게 저 코랑 눈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댓글이 있어. 마스크에 이렇게 바르면 된다는 거냐? 마스크. 마스크에? 네. 야, 23%. 와. 네,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맞습니다. 정말 알기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네. 요지경입니다. 네, 근데 뭐 이거랑 뭐 요플레는 안 돼? 요플레 안 돼요. 꼬모는 안 돼, 안 돼. 불가리스만. 불가리스. 불가리스. 아, 근데 오늘 역사와 전통의 한국 야쿠르트. 안 돼, 안 돼. 야쿠르트 아줌마가 하는 건 안 돼? 안 된대요. 몰라, 남영이 오면 된대. 그러니까 이 불가리스니까. 아, 근데 오늘 보니까 어쨌든 요구르트 기업들이 주가가 다 괜찮긴 하네요. 어쨌든. 아, 그래요? 아, 요구르트 테마지 한번 찾아볼까? 요구르트 테마. 요구르트 ETF. 꼬모. 꼬모. 아, 이 꼬모 예전에 진짜 많이 썼는데, 그죠? 네. 저는 이제 애들 있다 보니까 요즘 자꾸 짜요짜요 뭐 이런 걸. 짜요짜요? 예. 네. 애들은 그런 거 먹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염승환 부장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